안녕하세요. 화천의 화전민 산초 산초박입니다. 오늘은 산초 가루용 산초 열매 껍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줄기들이 지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줄기들을 다 골라내 갖고 이 껍질만 산초 가루용으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채질을 해서 나무라든가 줄기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줄기들을 다 골라내는데 보시다시피 얘로 쳐도 구멍이 원체 크다 보니까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 차례 채질을 해내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골라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초 열매 껍질은 차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추어탕집에 산초 가루로 많이 이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데 이 산초 열매 껍질은 우리 소나무나 편백나무 베개들 많이 비시죠. 그런 것 같이 이 산초 열매 껍질에서도 상당히 그런 휘발성 향신료가 아니고 휘발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베개 속으로 옛날에 메밀, 요즘 편백나무 베개지만 베개 속으로 이 산초 열매 껍질을 넣어서 베고 잤을 경우에 코골이가 심하시다든가 또는 그 코막힘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산초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 경우에 상당히 좋다는 효과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제가 산초 열매 껍질을 베개용으로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베개용으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주문을 좀 해서 산초 베개용으로 요번에 좀 특가 판매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산초 열매라 가격들이 일반 관행농보다 좀 비쌌습니다. 요번에 껍질을 산초 베개용으로 껍질을 키로당 10,000원, 5kg 사시게 되면 5만원이죠. 5만원에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요거가 한 100kg 정도 될까 해요. 그러면은 이제 20분 정도한테밖에 판매를 못 하는데, 요번에 특가로 키로당 5만원씩, 키로당 10,000원씩 해서, 산초 100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려고 지금 산초 열매 껍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선하는 과정이 5번 정도 해야 여기 보이시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거요 정도 같이 선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런 잘자란 것들 이런 잘자란 것들은 또 손으로 한번 골라내야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1차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손봐갖고 추어탕집으로 가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것은 요번에 산초 열매 껍질, 산초 베개용 산초 열매 껍질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선별은 저것보다는 조금 덜될 거예요. 요런 가지들이 조금 이제 다수 섞이게 될 건데 이것은 집에서 믹서기로 갈면 산초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산초 가루로 활용하시고 또 일부는 산초 베개로 활용하시고 또 일부는 수험생들 그 공부방 책상 위에 놔주면은 머리가 많이 맑아진답니다.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시고요. 지금 커피가루 가지고 냉장고에 탈취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산초 가루로 했을 경우에 냄새 제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요 산초가루 요번에 필요하신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초가루의 그러니까 산초 열매 껍질의 활용도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산초 가루로 추어탕이나 김치찌개 또는 매운탕 같은 거 끓일 때 믹서기에 갈아서 오롤 믹서기에 갈아서 쓰시면 산초 가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초 베개, 그리고 산초 차,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차량 안에, 그리고 수험생들 공부방에 놔뒀을 경우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 그 꽃차들 많이 드시죠? 이 산초 열매 껍질도 꽃차 같이 넣어서 꽃차로 똑같은 방식으로 꽃차로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극히 소량 우리 그 커피 티스푼으로 반만 넣어도 한 2리터 정도 되는 물이 노랗게 우러날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원도 화천 일교차 심한 데서 재배가 됐기 때문에 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제피가루보다는 향이 약합니다. 산초가 자체가 원래 향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산초 향이 강하면 여성분들은 오히려 잠을 못잘 정도로 좀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산초 베개용으로 한번 그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